EA 스포츠 피파 온라인 3 아이다 챔피언십 2017 시즌 1 승강전 C조 경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한 경기만을 앞두고 있는데 6경기까지 진행이 됐죠. 앞서 공개해드린 순위에서 좀 이변이 있었을까요? 2라운드까지 진행된 7인의 선수 순위와 함께 경기 상황까지 살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어떤 선수가 조금 승리했는지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1경기에서는 강성호 대 신보석 선수의 경기가 1대0으로 신보석 선수가 승리를 했고요. 2경기에서는 백관민 대 차현우 선수, 차현우 선수가 1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3경기에서는 박상현 대 임진홍 선수, 박상현 선수가 1대0으로 승리를 이끌었고요. 4경기에서는 임진홍 대 신보석 선수의 경기 대결로 2대0 신보석 선수가 경기를 이끌었습니다. 5경기에서는 김경영 대 박상현 선수의 경기가 있었는데요. 박상현 선수가 1대0으로 경기를 이끌었고요. 6경기에서는 신보석 선수 대 차현우 선수, 차현우 선수가 마지막 골을 넣으면서 1대0으로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좀 역전하는 경기보다는 선취골을 낸 선수들이 주로 승리를 거머쥐었던 경기였는데요. 굉장히 재미있었고 흥미진진한 경기들이 계속했었죠. 이어서 순위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박상현 선수, 차현우 선수, 신보석 선수가 챔피언십 진출이 가능합니다. 1위 선수의 조금 이력을 살펴볼까요? 박상현 선수 승점 12점, 4승 1패, 6점을 득점하면서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1위부터 4위까지 계속해서 순위가 변경되고 있는데요. 마지막 경기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아쉽게도 좀 시드권자 강성호 선수가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해서 안타까운 결과를 내고 있지만 역시 마이너리그에서 좋은 경기 결과 보여주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승강전 C조 현재 순위 결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라면서 함께 보신 여러분들도 끝까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시영 아나운서가 정리해준 대로 C조 현재까지의 순위를 살펴봤는데 강성호 선수의 현재까지 전패, 정말 충격적인 결과가 아닐 수 없는데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경기 차윤우 선수와 이 경기 중계의 경기를 배정을 했는데 강성호 선수가 오히려 탈락 확정이 아니고 네, 진출 확정이 돼서 경기를 하지 않느냐 싶었는데 그렇죠. 아, 이건 뭐 전패. 강성호 선수는 오늘 진짜 멘탈 붕괴. 네. 네, 오는 그런 날이 되는 것 같아요. 팬들에게도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가 아닐 수 없는데 강성호 선수를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은 최종 경기까지 가야 하는 승점이 굉장히 좀 촉박한 밀집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12점인 선수가 2명이고 9점인 선수가 2명이거든요. 네. 네. 거기에 또 6점인 백관민 선수까지 얽혀있기 때문에 박상현, 신보석, 김경영, 백관민 이 두 경기 매치 결과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을 지금 봐야 마지막 경기까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먼저 준비했던 경기는 차현우 선수와 강성호 선수의 대결인데요. 네, 뭐 준비가 됐다고 하니까 빨리 만나봐야겠네요. 그렇죠. 경기를 펼치는 선수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차현우 선수와 강성호 선수의 대결, 오늘 저희가 준비한 C조 7라운드 마지막 경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차현우 선수는 일단 만약에 어떤 리스크를 지금 계산을 좀 더 해봐야 되겠는데요. 상대 지금 상황 관계를. 네. 근데 일단 12점을 넘어서서 네. 네, 일단 승점을 뭐 이겨서 확보를 하면 완전히 확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네. 온라인에서 자신의 강력함을 오늘 경기에서 증명을 또 해내고 있는 차현우 선수입니다. 네, 이제는 뭐 온라인의 강자가 아닌 오프라인의 강자로 또 떠올랐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챌린저스단에서 워낙 좋은 활약을 보여주는 차현우 선수였었는데 이제는 챔피언십 본선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어요. 그렇죠. 마지막까지 자신의 플레이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줘야 됩니다. 네. 탈락이 확정됐지만 강성호가 누굽니까? 이번 자신의 자신감, 자존심을 지켜내야 하거든요. 개인적으로도 조금 놀라운 결과입니다. 사실 잘 나간다라고 불리는 선수들에게 항상 물어봐요. 요즘엔 누가 제일 잘하냐? 제가 만날 네. 때마다 물어보는데 요즘에는 강성호가 제일 잘하더라라는 평가가 항상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성적이 저도 놀랍고 보는 여러분들도 놀라우실 텐데 아 정말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네. 좀 난처합니다. 제 생각에는 또 강성호 선수가 자존심도 강한 선수이기 때문에요. 오늘 심리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것 같아요. 지각대라면서 네. 근데 이제 탈락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마지막 경기는 말 그대로 김민수 캐스터 말대로요. 유종혜미 자존심 걸고 유종혜미를 거둬야겠습니다. 그렇죠.
차현우 선수는 유벤투스를 들고 나왔습니다. 네, 뭐 차현우 선수 오늘 경기 내내 이 4-2-3-1 포메이션으로 재미를 많이 보고 있죠. 네. 아, 유벤투스에게도 또 어울리는 포메이션이 4-2-3-1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앞서 이 신보석 선수와의 경기에서 보여줬듯 LAM의 쿼드라도를 이번에는 놨네요. 네. 빠른 발을 보여주는 선수들을 측면 지역의 공격형 미드필더로 놓으면서 역습의 효율적인 공격 방법을 차현우 선수가 항상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보여집니다. 그렇죠. 역시나 쿼드라도도 개인기 5성인 선수이라서 네. 측면 지역에서의 스킬 개인기도 활용할 수 있을 장점이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이 차현우의 스타일과 이 포메이션이 잘 맞는 것 같아요. 두 명의 수비형 미드필더 놓으면서 중앙 밸런스를 패스를 통해 잡아가고 역습 상황에서는 LAM에 위치해 있는 쿼드라도를 통해 공격을 풀어나갈 것 같습니다. 네. 실제 축구와 게임에서 팬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키엘리니와 보누치 두 센터백이 오늘 드디어 출격하는데요. 그렇습니다. 키엘리니 보누치의 센터백 라인 그리고 알렉산드로 루이슈타이너. 네. 뭐 주전들이 이제 다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죠. 네. 뭐 계속 활용하던 그 4-2-3-1 전형을 들고 나오면서 이 경기는 아무래도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하겠죠. 네. 네. 무리한 운영을 하다가 혹시 져서 어떤 변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차현우 선수 입장에서는 약간 조심스럽게 경기 운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강성호 선수의 팀은 바이에른 뮌헨인데요. 네, 뭐 오늘 결과가 많이 좋지는 않지만 사실 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존이었다면 예선장으로 아예 떨어져서 다시 한번 예선을 치르고 챔피언십을 노려봐야겠지만 이 4위부터 7위까지는 챔시 마이너로 또 가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이 아레나 무대에서의 경기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흐름을 지금이라도 찾아야 되는 강성호 선수라서 가장 자신 있고 익숙한 4-3-3 포메이션에 현재까지 또 들고 있고요. 네. 바이에른 뮌헨의 중앙 지역의 미드필더도 활동량이 상당히 뛰어난 편입니다. 네. 헤나토 산체스가 사비 알론소 대신 출전을 했는데 좋은 컨디션이 강성호의 지금 좋지 않은 형국을 좀 돌파해줄 만한 탈출구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가져보겠습니다. 마음을 비웠기 때문에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강성호 선수의 팬들은 이제 마지막 경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차현우 선수의 강력함이 끝까지 이어질지 승강전 시조 7라운드 두 선수의 대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시조 7라운드 마지막 경기가 시작됩니다. 강성호 선수 대 차현우 선수의 대결. 네, 한승 위원도 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끝난 게 아닙니다. 마이너 가서 또 기회를 엿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의 경기라고 강성호 선수는 또 인식을 쓰고 있어야 됩니다. 네. 먼저 공을 잡고 있는 차현우 유벤투스인데요. 네. 차현우 선수도 현재 유리한 위치에 놓여 있지만 방심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서 이번 경기에 100%의 경기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경기 내용 양 선수 만들 겁니다. 네. 중앙에 헤나투 산체스. 코마. 자, 현재까지는 상당히 네, 유연하게 잘 풀어냈습니다. 디아고의 크로스도였는데요. 지금 창의적인 패턴 한번 나왔죠. 네. 볼을 정방향으로 잡고 나서 짧은 크로스가 아닌 역방향 잡아놓고 얼리 크로스 형태에서의 A 두 번 눌러가지고 낮고 빠른 크로스. 그렇습니다. 네. 호망 선수의 크로스였죠. 네. 측면으로 패스가 이어집니다. 피아니치. 피아니치. 여유있는 볼 컨트롤. 아, 역바페 지금 네. 공간 잘 열었어요. 개인 전술이 상당히 좋아요. 차현우 선수가 네 습관적으로 C키를 통해 횡 드리블을 하면서 상대방의 수비를 바라보고 패턴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찬스가 열리고 있는데요. 자, 마르키시오 쭉 뻗어 받았는데 슈팅까지는 어렵습니다. 오, 바로 수루 패스인데요. 달리기 경합 일어납니다. 측면에 코망. 코망 접어놓고 들어옵니다. 코망! 퍼팅! 역시 부폰. 네. 다시 한 번! 넘어졌는데요. 측면전 잘 열었죠. 큐브스터 공간 열기 위한 노력. 로벤의 슈팅. 부폰 골대 맞습니다. 부폰이 두 번을 구해냅니다. 야, 오늘 글쎄요 운도 없네요. 네, 강성우 선수는 네. 네, 상당히 좋은 시도였었고 로벤의 주특기 중에 하나가 바로 저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키퍼 선방이 나와도 반대쪽에서 세도하는 선수의 득점을 노렸었는데 아쉬웠고요. 피아니치의 크로시도 헤더. 이거야! 노이어! 노이어 대 부폰입니다. 네, 키퍼의 이제는 과거로 좀 접어들고 있는 부폰. 이건 노이어니까 막았네요. 그렇죠. 네. 이 맛에 노이어 쓰는데요. 그럼요. 좋은 키퍼 써야 됩니다. 코너킥. 왼발로 뛰어줍니다.
헤더. 오늘 코너킥에서의 실점도 또 있었던 강성우 선수인데요. 네. 이번에는 이제 수비가 잘 됐습니다. 측면으로 패스 연결 짧게 코망 부딪혔는데요. 네. 전방적인 LSRS로 세워놨기 때문에 중앙침투에 효율적인 강성우의 역습인데 그래서인지 미드필더들을 활용한 볼 점유율 차현우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피아니치 박스 안쪽 피아니치 슈팅 몸으로 막습니다. 네, 1대1 심리전인데 강성우 선수 수비가 심착했죠? 네. 큐브스터 심리전이 최근에는 가장 많이 대두되고 있는 이 트렌드 플레이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수비 방법들이 선수들에게 요구가 됩니다. 그렇죠. 자, 살았습니다. 레반도프스키. 네. 어쨌든 차현우 선수 입장에서는 실점을 최소화해서 네,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야 됩니다. 그렇죠. 디발라가 등지면서 볼을 지켰습니다. 네. 저런 플레이가 나와주면 차현우는 좋습니다. 워낙 전방적에 있는 선수들의 이 침투가 능한 스타일이 없기 때문에 디발라를 통해서 공격을 풀어나가야 돼요. 케디라 열어줍니다. 디발라. 네. 네, 왼발 각도로 지금 옮기려다가 지금 미스가 나왔습니다. 자, 잘 소유했고 여기서 심지어 한번 들어갈 수 있는 쇼패스만 나간다면 여기서 돌아섭니다. 역바패도 있고 시의 드리블 위에 큐브스터도 있습니다. 아, 일단 한 템포 더 늦게 네, 가는데요. 공간이 없네요. 달려들어라 이거예요. 큐브스터 협력 수비 붙으면 공간 열린 대로 원투 패스 주고 들어가겠다. 자, 계속해서 볼을 지켰습니다. 달려놓네요. 리트 슈타이너 전방적으로. 아, 원타치로 저기 네. 아, 다시 한번 다시 킬패스. 네. 김미희가 끊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래 노번 중앙을 넘어왔습니다. 자, 여기서 전반전 종료를 알리는 주심의 휘슬. 네. 항상 약간 희망 고물이 되는 듯한 주심의 휘슬이죠. 네. 네. 저 부분까지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그냥 에이펙스로 빨리 찔러버리는 형태도 있는데 강성호 선수의 오늘 분위기와 좀 대조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은 강성호 선수의 컨디션이 6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자, 후반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강성호 선수가 중앙을 넘어오고 있습니다. 알라바. 워낙 막강한 바이에른 뮌헨의 쓰리톱을 가동시키고 있는 강성호와 수비력이 좋은 차현의 유벤투스의 대결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렇습니다. 네. 레반도프스키, 산체스와 보아텐, 키엘리니와 보누치거든요. 네. 네. 센터백은 뭐 경험과 실력이 지금 다 출중한 선수들입니다. 그렇죠. 네. 실제로 써보면 이탈리아 국적의 수비수들이 뭔가가 있죠. 아. 네, AB 승강전 할 때도 이런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요. 그렇죠. 야, 측면 공간을 열었습니다. 돌렸습니다. 디발라. 디발라. 왼발 각도만 잡고 있죠. 네. 네. 계속해서 본인이 좀 몰고 왔는데요. 케디라의 패스 시도. 자, 피아니치 패스. 네. 치아구가 맞습니다. 코망. 뭔가 완벽하게 만들고 싶은 욕구가 차현우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충분히 올리고 마무리 짓는 신보석 유형의 스타일도 할 수 있었는데 참습니다 차현우. 알라바. 아래 노번. 헤나투 산체스. 네. 보통은 중미나 공미로 활용을 하는 산체스 피파울라인 시리즈 내에서의 모습이 있는데 네. 현재는 수비형 미드필더의 강성우의 헤나투 산체스. 자, 같은 코망의 크로스도 강한 AA키인데요. 몸싸움 리트 슈타이너 물러나지 않습니다. 저게 저 패턴이 뭔가 들썼기 때문에 지금 두 번 시도한 거 아닙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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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면적에서 볼을 돌리다 순간적으로 최전방 스트라이커가 폭백 라인과 동일 선상에 있었을 때 한번 접고 역크로스 형태의 짧은 크로스를 올리면은 침투하는 형태의 QW 로빈스루 패스처럼 패스가 들어갑니다. 네. 강성호가 그걸 노리고 있는 건데 차현우가 잘 막고 있는 거죠. 크로스를 시도했습니다. 보아텍. 네. 거의 뭐 한 골 싸움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레반도프스키. 역습의 고리는 역할은 지금 위치 선정이 상당히 좋은 강성호 선수인데요. 네. 그 다음에 나가는 속도 그 연계가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볼을 뺏겼습니다. 네. 이 차현우 선수의 스타일이 워낙 중앙 지역부터 볼을 많이 주고 받으면서 전개하는 스타일이라서 좋습니다. 강성호가 잘 맡고 있는 건데 네. 이 강성호 선수를 상대로는 역습을 해야 됩니다. 오늘 결과가 좋지 않아서 그렇지 수비력이 진짜 좋은 선수거든요. 그렇죠. 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노리는 패턴 차현우도 앞으로는 만들어 가야 돼요. 자, 크로스를 또 시도했습니다. 로번. 네, 역크로스였는데요. 유벤투스가 볼을 뺐습니다. 차현우. 아, 이 전개 좋은데요. 사미 케디라. 네, 지금은 뭐 보아탱이 읽고 수비가 됐죠. 좁은 공간 볼을 뺏기지 않습니다. 이제 뺏깁니다. 네. 전반적에 침투 시켜놓고 생긴 공간을 티아고가 파고듭니다. 티아고, 티아고 공간을 열고 있습니다. 티아고. 자, 중앙쪽. 이 기회 살리나요? 노벤 슈팅까지 못 갑니다. 코망, 코망의 슈팅. 강성호. 강성호의
오랜만에 선취골, 스코어는 1대0. 네, 멋쩍은 웃음을 짓고 있는 강상호 선수인데 사실 제일 원했던 그림이 이런 그림이었었거든요, 오늘 내내. 네, 참 이게 이렇게 어려웠나 이런 웃음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박스 안에만 투입이 되면 강성호 선수가 심리전에 강해서 원샷 원킬 본능을 잘 발휘하는 선수인데요. 네. 네, 오늘 그러한 모습이 거의 보이질 못하다가 막판에 지금 하나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네. 야, 이렇게 되면 7라운드의 경기가 박상현, 신보석의 경기가 있고 김경현 선수와 백감민 선수가 맞붙는 상황이 있는데, 네. 이 4명의 그리고 차유리까지 포함하면 5명의 선수가 실질적으로 상위 1등부터 3등에 관련이 되어 있는 선수라. 신보석이 박상현 선수를 4대0으로 물리쳤습니다. 와, 그러면 신보석은 그러면 만약 차윤호가 이대로 지면 네, 네. 김경영, 네. 백관민 선수 쪽에서 가야겠네요. 어허, 네. 출성 굉장히 복잡하게 가는데 일단 경기는 강성호 선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마지막 자존심을 세웁니다. 야, 강성호 선수라도 유정의 미를 거두면서 마이너에서 다시 분발해서 또 본선에서 모습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 지긋지긋했던 강성호 선수의 오늘 하루였는데 마지막 유종의 미는 거뒀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일단 뭐 오늘 내내 결과가 좋지 않았었지만 끝이 또 다른 시작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 끝단에서의 좋은 미를 이 강성호 선수가 만들어냈기 때문에 마이너 단계에서의 강성호의 활약을 응원하겠고요. 네. 예, 또 본선에서의 강성호 볼 수 있는 그날까지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 이 C조 승강전 1등부터 3등이 누가 되느냐가 아닐까 싶은데. 그렇죠. 박상현 선수가 1등에 위치해 있다가 3등에 위치해 있던 신보석 선수에게 4대0으로 일격을 맞았습니다. 아. 그렇다면 원래 그러면 4등에 위치해 있던 김경영이 백감민을 상대로 만약 이긴다. 그렇죠. 일단은 그 차윤우 선수가 득실차에서 박상현 선수를 앞서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차윤우 선수는 일단 박상현 선수보다는 위에 가겠죠. 그렇죠. 네. 경기가 정리가 되는 대로 이 순위표 정리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것 같은데 네. 과연 최종 3인이 누가 될지 벌써부터 궁금하고 그만큼 치열하고 어려웠던 오늘 C조 경기였습니다. 맞습니다. 이 풀리그 자체에 대한 선수들이 가지는 부담감과 긴장감이 어떤 정도의 이 수준인지를 네. 기존의 챔피언십 레인드였던 강성호, 임진홍의 부진으로 확인할 수 있는 C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A, B조에서도 잘 보여줬었지만 시드권자들이 워낙 좋은 플레이를 통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C조의 강성호와 임진홍도 그럴 거다라는 평가가 일반적이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공은 둥글다. 왜 축구라는 스포츠가 전 세계적인 스포츠고 FIFA 온라인 3를 여러분들이 하시는지에 대한 이유도 단적으로 보여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실제 축구와 비슷한 경기 결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재밌게 지켜봤었던 C조의 경기였는데 오늘 경기를 통해서 어떤 선수를 가장 좀 눈여겨보셨습니까? 저는 이 기존에 좀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던 선수이기도 하거니와 네. 챌린저스 단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이 차윤호 선수. 아하. 네, 물론 마지막 경기는 패배하면서 끝까지 좋은 경기를 이어가진 못했지만요. 네. 자신의 플레이의 장점이 뭔지 스스로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기대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다리셨던 C조의 경기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과연 어떤 선수들이 진출했을지 네. 지금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겠습니다.